여기는 다이칸야마역입니다. 까마귀 소리가 아주 많네요. 마치 까마귀가 대화를 하는 것 같습니다. 역 근처에 도토리라는 카페에 들어가겠습니다. 도토리. 검색을 해봤더니 마카롱이 유명한 한국 카페입니다. 안에서 마카롱을 반죽하고 있는 것 같았고요. 나무 풍경이 아주 좋습니다. 마카롱이 유명한 집이지만 정작 마카롱은 안 시키고 음료만 주문했네요. 천천히 마시면서 바깥의 풍경을 감상해 봅니다. 저 두 사람은 손목시계 화보를 촬영 중인 듯 하네요. 달달한 레모네이드도 좋네요. 우선 색깔이 무척 아름답습니다. 보라색이 참 좋네요. 한적한 일본의 어느 골목길. 오른쪽에는 유료 주차장이 있었고요. 멋진 건물이네요. 아주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사한 카페입니다. 야, 분위기가 좋네요. 인테리어가 좋아서인지 분위기에 취합니다. 각설탕이 나오는 가게는 오랜만에 보는 듯하네요. 꼭 호텔 로비에서 커피 한잔 마시는 느낌입니다. 설탕 하나를 넣어봅니다. 자연스럽게 늪에 빠지듯 천천히 빨려 들어가는 설탕을 보며 신기함을 느끼네요. 음식을 시켰더니 야채 스프를 우선 주시네요. 식전 스프인 듯 합니다. 이걸로 위를 우선 달래줍니다. 달달한 소스에 카프레제. 어디 맛을 한번 볼까요? 카츠 샌드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 두툼한 카츠 샌드. 왼쪽에는 시계 매장이 하나 있네요. 아주 개성 있으신 분이 가지치기를 하고 있네요. 부지런하십니다. 도로에 쓰레기 하나 없이 깨끗합니다. 마스크를 안 한 사람이 간간이 보이는 게 좀 안타깝네요. 좌회전을 하다가 은근 자전거에 치일 뻔했네요. 특이한 조형물이 있네요. 독가든. 개였네요. 이거 뭔가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작품 같지 않아요? 미야자키 하야오 작품에 나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오른쪽은 유명한 카페 아이비 플레이스. 상호명이 좋네요. 스타벅스지만 건물이 특이해서인지 전혀 다른 카페 같은 느낌이 드네요. 책을 사러 갑니다. 고전카가 한 대 있네요. 미피가 보이고요. 책만 사고 바로 나왔습니다. 다이칸야마 에스페란자 도우리. 이렇게 골목을 걷고 있자니 뭔가 논현동 뒷골목을 걷는 느낌도 좀 들었고요. 요즘 불황 때문인지 임대를 내놓은 가게들도 많이 보입니다. 좌회전을 틀면 오르막길. 자, 여기가 바로 길을 막게 온 건가? 뭔가 이런 골목길로 깊이 들어가면 내가 길을 제대로 왔나 하는 착각까지 들기도 하죠. 자, 여기서 우회전.
뭐랄까, 동네에 나무 장식을 참 잘해놨다고 해야 할까? 운치 있고 좋네요. 자, 여기는 살롱 드 루이스. 일본 고교생들이 애용하는 주얼리 카페입니다. 빨리 들어가서 에어컨부터 쐬고 싶네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대리석 장식이 아주 깔끔하네요. 우선 체온 검사와 손소독. 아, 사람이 많아서 우선 자리를 잡았습니다. 망고 빙수, 메론 빙수도 있네요. 조리뽕 라떼를 시켰습니다. 조리뽕을 일본에서 먼저 먹을 줄이야.